다음은 문제 6번이에요. 기구 등의 전로에 절연 내력 시험에서 최대 사용 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우리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제일 먼저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는 게 중성점을 어떻게 접지했느냐죠. 어쨌든 60kV를 초과하고 예, 여기 나오네요. 비접지식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1보다 큰 숫자여야 돼. 그렇죠? 예, 우리가 1보다 큰 숫자여야 되죠. 우리가 중성점 접지, 뭐 직접 접지 이런 거 다중 접지하면 사실상 1보다 작은 수치, 0.92 뭐 이렇게 낮은 수치였고요. 비접지니까 사실상 1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설마 이렇게 여러분들 두개 고르시지 않으시겠죠? 예, 그러면 어떤 거예요? 사실상 예, 전압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높은 숫자. 그렇다고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1.25가 답이죠. 꼭 기억해달라고 했던 조항이기도 합니다. 판단 기준 13조, 예, 전로의 절연 및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최대 사용 전압이 60kV를 초과하고 중성점 비접지인 경우에는 최대 사용 전압의 1.2배를 시험 전압으로 선정합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우리가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예,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고 그러한 경우에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 사이에 이격거리는 얼마만큼 해줘야 합니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저압 설치하고 위에 고압 설치해야 되니까 요거 예, 간격을 얼마만큼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뭐 표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수치 있으시죠? 예, 50cm가 답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조항 75조 예, 별표하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저압 가공 전선 또는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5m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은 문제 8번입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고민 안 하고 선택하셔도 되는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사실은요. 폭연성 분진이다. 예, 폭연성 분진이나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폭발할 때 사실상 전력 사용 시설물, 전기가 사용되는 에너지가 발화원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발화원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사실상 배선 자체가, 예, 배선 공사 자체가 꽉 밀폐되어 있어야 하죠. 그럼 밀폐되어 있는 거 한번 보죠. 선택하는 건딱두 개밖에 없어요. 완전히 밀폐되는 거는요. 금속관 공사 아니면 합성 수지관 공사예요. 그런데 이 조항 자체에 합성 수지관 공사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예, 어떤 거 하지? 그러면 그때 무조건 금속공사 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상 금속공사가 더 든든하겠습니까? 합성수지관 공사가 든든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답은 금속관 공사고요. 합성수지관 공사도 조건이 있었죠. 예, 두께가 조금 두꺼워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저게 가로하고 2mm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식의 예,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당연히 1번일 거고요. 그리고 조항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9조고요. 폭연성 분진 또는 화학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 그 대신 두께가 2m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은 문제 9번입니다. 절연 내력 시험은 예, 전로와 대지 사이에 연속해서 10분간 한답니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고요. 어쨌든 실험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뎌야 한다. 얼마만큼? 예, 전압을 주어주고 시험 전압을 결정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요즘 최근 들어서는 이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이 어떤 거예요? 예, 사실상 공칭 전압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공칭 전압, 그냥 절연 내력 시험 그냥 이렇게 암기하셔도 지금은 참 유리한 때입니다. 어쨌든 22,000에 이것도 계속 똑같은 문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중성점 다중접지니까 1보다 작은 수치죠. 예, 그러면 뭐 예상하건대 뭐 계산 안 해도 사실상 답은 2번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진짜 2번이고요. 예, 판단 기준 13조 별표 하시고요. 25kV 중성점 다중접지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 전압의 0.92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2.9 곱하기 0.92 하면 조금 부족한 거 예,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거 0.92배더라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문제 10번입니다. 뭐 지문이 많아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건데 조항 자체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조항이 아니어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우선은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 자체가 도로 또는 횡단보도교, 철도의 레일 등 또는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한다라는 건 기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교차하는 걸 얘기를 하죠. 교차하는 경우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찾는 겁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맞는 거는 다른 건 다 틀렸고요.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4mm 절연전선 또는 동등 이상의 절연혈액이 있는 것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판단기준 157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4mm 절연전선이라는 거 조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시가지 또는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1호사 키로부터 가공전선로의 전선을 당연히 케이블로 해야 되겠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쨌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케이블로 시설하고자 한다. 이때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50% 충격 성납전압 값이 그 전선에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몇 퍼센트 정도 해당되는 값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절연 내력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예, 매우 자주 나오는 출제 문제라고도 예, 말씀을 드렸고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하지만 어정쩡한 숫자 기억하시나요? 예, 100, 예, 5%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정쩡한 숫자로라고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판단 기준 104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별표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특구와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50% 충격 섬덕 전압값이 그 전선에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110%의 값이다. 그런데 사용전압이 1호사, 그렇죠. 1호사인 경우 13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로 정한다. 다음은 문제 12번입니다. 변압기에 의해서 1호사 킬로볼트에 결합하는 3300볼트 전로에는 몇 배 이하의 사용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그게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지속적으로 계속 이번 회차에, 이번 연도에 뭐 여러 번 물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주 기억 바로 나오시겠죠? 우리 3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판단 기준 25조 별표하셔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이제는 별표를 해주셔야 하고요. 고압전로에는 그렇게 되겠죠. 변압기에 의해서 예, 고압전로에, 특고압전로에 결합하는 고압전로에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의 전압이 가해질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각극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것까지도 기억해 두시고요.